제21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어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거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거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비립으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간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됐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개에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욥기 21장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소발에 대한 욥의 대답. 서론 가보겠습니다. 욥기는 인생에서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숙제 고난에 대해 긴 호흡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이거다라고 간단하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난의 해결의 방법은 이것입니다라고 답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고난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을 불행의 요소라고 말하며 고난이 없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규정하기도 하죠. 사람들은 고난의 상태를 싫어하기 때문에 빨리 고난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여 다시 평안한 상태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또는 아예 원초적으로 불행의 원인을 제거하려고 하죠. 예방하거나 제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의 방법을 찾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인데요.
자연의 큰 힘을 가진 동물이나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며 그 우상이 고난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해 준다는 논리입니다. 고대 모든 종교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현대에도 많은 무속신앙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 현대에는 과학이 가장 큰 우상이 됩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우리의 모든 고난을 없애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둘째는 도덕주의입니다.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생기고 악한 일을 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는 논리입니다. 셋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자신이 정한 규칙 또는 종교가 제시하는 규칙을 잘 지키면 인생이 편안하게 잘 풀릴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부족하거나 정성이 부족하거나 죄를 지었거나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의 논리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원인과 결과로 해석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 우상 숭배 그리고 도덕주의, 율법주의는 로마서에서 아주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또 로마서 설교할 때 이 부분 이야기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다 모든 인류가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시덤불 엉겅퀴가 인생 가운데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예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 성도님 이상히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고난이 오면 아 고난이 오는가 보다 이렇게 좀 약간은 덤덤하게 고난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인생에서 고난이 찾아오는 걸 이상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힘들긴 힘들죠. 없었으면 좋겠죠. 근데 와도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오지?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아플 때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 평생 안 아프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나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아플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내게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럼 올게 왔구나, 이 정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돼요, 크리스찬은. 차를 샀어요. 교통사고가 안 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차를 사면 자동적으로 뒤따라오는 게 교통사고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안전하게 해야 되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 누군가 처박을 수도 있어요. 긁힐 수도 있고요. 범퍼가 나갈 수도 있고 딱지를 뛸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재수없게 교통사고가 났는가? 아니에요. 차를 샀으니까 사고가 나는 거죠. 자식을 키우면 자식이 말썽 안 피울 거라고 확실하십니까?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내 아이는 나는 주님께 기도 많이 해서 태교도 열심히 하고 작정기도 했기 때문에 내 자식은 절대 평생토록 내 속을 하나도 안 새길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보죠. 자녀를 낳았으면 결혼을 했으면 남편이 속 새기고 저는 아니에요. 부인이 속 새기고 저 어제 10시에 들어갔습니다. 10시에 들어가서 아내는 자고 있었죠.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더군요. 세탁기를 돌려주신 그분에게 감사를 드리죠. 근데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세탁기가 다 돌아갈 때까지 이사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건조기를 샀습니다. 건조기를 샀는데 별로 안 좋아요. 건조를 한 시간 하더라고요. 이렇게 더러운 건조기를 빨리빨리 해줘야지. 그래서 한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아침 해도 돼요? 그 안에서 막 다시 안 구겨져요? 몰라요. 그래서 한 시간 기다렸다가, 그거 다 정리하고, 저 이렇게 좋은 남편입니다. 그래서 그 수건을, 호텔 수건 있잖아요. 이렇게 말아가지고, 딱 그 수납장에다가 쫙 진열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아주 좋은 남편입니다. 쓸데없는 얘기 했습니다. 저도 아내를 속삭입니다. 이사 한 날 청소하다가 또 싸웠죠.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저는 그냥 얘기한 건데 왜 화내냐고. 저 화낸 거 아닌데 그냥 얘기한 건데 아내는 맨날 화낸다고 그래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고난이 오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고난을 예방하려 하죠. 그래서 원시사회에서는 우상숭배,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에너지, 기운이 나를 도와주면 이 고난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호랑이도 섬기고, 독사도 섬기고, 바위도 섬기고, 태양도 섬기고, 뭐,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생기고 악하게 살면 나쁜 일이 생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되도록이면 착하게 살려고 그래요. 이거 제가 그 몇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람이 왜 착하게 살려 하는가? 사람의 마음 속에 진짜 착한 마음이 있기 때문인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고난이 오기 때문에 이 고난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사람은 착하게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런 양심이라는 걸 주셔서 좀 착해질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 동기는 뭐냐면 착하게 살아야지 고난이 안 온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착하게 살아요. 착하게 살아도 다른 말로 악하게 살아도 고난이 안 온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다 악하게 살아요. 사람은 착한 걸 좋아하지 않아요. 죄를 더 사랑해요. 그래서 악하게 살죠. 그런데 악한 것은 벌을 받고 착한 거는 상을 받는다는 생각, 도덕주의 때문에 사람은 착하게 살죠. 그래서 고난을 예방하려고 합니다. 종교가 발전하면서 고등종교가 되면서는 그 나름대로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그 신이 기뻐해서 고난을 예방해주고 그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신이 분노해서 벌로서 고난을 내려준다는 거죠. 이런 생각들, 이게 고난을 예방하려 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그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나오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통로이지 이게 뭐 좀 잘 산다고 해서 고난이 적고 좀 악하게 산다고 해서 고난이 더 많고 뭐 우상에게 열심히 절하면 그리고 율법 잘 지키면 고난이 없어지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복음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인생을 보고 이 고난을 먼저 뚫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주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 고난을 우리는 담대하게 뚫고 나아가면 이것이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정결케 하여 결국 이것을 다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 그 상 주신다는 것은 또 이렇게 자꾸 물질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저와 함께 신앙생활할 때는 상, 복 이거 하면 그냥 일단 물질을 빼버리고 생각하십시오. 물질을 빼버리고 성에서 복, 상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 나라. 예, 복, 상 이거 나오면 아 하나님 나라 이렇게 딱 자동으로 나오셔야 돼요. 복, 상 그러면 돈 이게 아니고 복, 상 그러면 예 하나님 나라 이게 딱 자동으로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상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려요. 인생이 끊임없이 오는 고난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을 갖다 보니 그 고난이 다른 것으로 보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보배를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는 천국 가서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죠. 예, 복음. 예,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복음은 정말 위대해요. 우리 인생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답들을 이 복음은 해답을 줘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워져요. 이 고난에 대한 문제만 주님 안에서 해결돼도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부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그 수많은 고난들, 질병, 자녀, 관계, 재정, 수많은 그 고난들, 이 고난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정말 풍성함을 많이 누리게 됩니다. 예, 오늘 요 두 번째 논쟁 마지막인데요. 한번 가보죠. 1절부터 6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1번입니다. 소발이 말을 마치자 욥은 무엇을 요구하나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소발이 이야기하고 나서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논쟁의 마지막 논쟁자는 소발이었습니다. 소발은 악인들이 잠시 성공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악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한 내면적인 불안과 두려움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소발은 죄를 지은 사람들의 심리적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욥을 공격하였습니다. 이에 욥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자네들은 제발 나의 말을 좀 자세히 들어주게나. 이것이 오히려 나를 위로하는 방법이 될 걸세. 듣기에 좀 거북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 듣고 나서 조롱을 하든지 말든지 해주게.
내가 하소연을 늘어놓는다고 해서 누가 듣겠는가? 그러니 내 어찌 답답하지 않겠나? 자네들이 나를 보면 놀라서 손으로 입을 틀어막지 않겠나? 내가 나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하기만 하면 두려워 온몸이 벌벌 떨려 어쩔 줄을 모른다네. 욥은 친구들이 자신의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라고 평가함을 들었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정죄가 아니라 위로와 중보자라고 부탁까지 하였죠. 하지만 친구들은 더 잔인하게 욥을 악인이라고 평가하며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낼 것이라는 저주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욥은 다시 친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를 악인이라고 하는가? 제발 내가 하는 말을 좀 자세히 들어주게. 내가 큰 걸 바라지도 않네. 내가 하는 말을 들어만 주어도 큰 위로가 된단 말일세. 이 말이 자네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는 말게. 누가 내 말을 들어주겠나? 지금 날 보면 알겠지만 내 몰골이 말이 아니네. 다들 깜짝 놀라 도망갈 걸세.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면 나도 두 손이 벌벌 떨린다네. 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지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편견 없는 경청이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화를 하면서 스스로 답을 찾거나 마음이 풀리는 경우가 많죠.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반드시 배설해야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말하기와 쓰기는 좋은 배설의 방편입니다. 우리는 속마음을 이야기할 상대가 없을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의 가장 좋은 대화의 상대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예, 지금 욥이 그 친구들이 계속 자기를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좀 내 말 좀 들어달라고, 그리고 내가 좀 말할 수 있게 기회를 좀 달라고, 나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지 못한다면 내가 하는 얘기라도 끊지 말고 좀 들어주면 좋겠다고, 내 말을 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7절부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그 욥이 아주 중요한 그 심리학이랄까요? 아니면 상담학이랄까요?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내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위로가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예, 이 말에 다 동의가 되시죠?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자기의 복잡한 생각이 정리가 되기도 하고, 우울했던 마음이 즐거워지기도 하고, 말하면서 속이 풀리기도 하고, 말하면서 용서가 되기도 하고, 말하면서 자기의 스트레스가 풀리고 위로가 되고, 스스로 지금 울다가 웃다가 막 혼자 해요. 그냥 듣고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집 남편들은 그 말을 잘 안 들어주죠. 그래서 우리 아낙네들끼리 속마음을 다 터놓고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게 또 필요합니다. 가정예배 공동체 가족 캠프를 지지난주에 다녀왔는데 남자들은 11시가 되더니 다 자요. 다 자더라고요. 여자들은 새벽 4시까지 수다를 떨다가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은 그렇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아내한테, 그 정탐꾼 저희 아내한테, 우리 여성도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더냐, 내 얘기하냐 내 욕하냐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신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다 자기 남편 욕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남편 욕하면서 이제 속이 풀리고 스스로 위로받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자기만 힘든 줄 알았고 자기만 결혼 잘못한 줄 알았는데 다 결혼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위로가 되었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걸 배설이라고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쓰레기가 이렇게 모여지거든요. 이 쓰레기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 병 걸려요. 먹기만 하면 병 걸리잖아요. 잘 싸야지 병이 안 걸리죠. 그래서 좋은 배설의 방법은 말하기와 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쓰기를 즐겨하는 분들이 있는데, 쓰기는 좋은 배설의 방법입니다. 말하기도 좋고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대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야기할 수 없는 소재들도 있고, 근데 우리는 언제나 말할 수 있는 분, 대화할 수 있는 분, 그래도 이야기에도 가장 안전하신 분,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기도가 그 우리의 정서적인 배설의 작용, 그리고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그런 정화의 작용을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기도 많이 하면 뭐 응답은 뒤로 하고 일단 정서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건강해집니다. 예, 이걸 잘 들어야 돼. 기도 많이 하면 독해지는 사람이 있고, 기도 많이 해서 건강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많이 했는데 독해지는 사람이 뭐냐면, 주세요 주세요 달라달라 하는 이런 분들은 기도 많이 하면 독해져요. 왜냐하면 안 주시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더 막 하나님 앞에 계속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누가 건강해지는가?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건강해집니다. 제가 굉장히 육체는 안 건강해도 이게 굉장히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주여. 네. 제가 이렇게 기도 시간을 좋아하는 이유가 저의 내면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 시간을 참 좋아합니다. 뭐 이거는 뭐 임상으로 다 검증된 거니까요.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지 건강해집니다. 오늘 이 욥이 나의 이야기만 제발 좀 들어달라.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 이야기합니다. 예, 계속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7절부터 13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을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은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2번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앞에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이 욥이 악인이라고 표현하면서 악인은 지옥에 갈 것이고 악인이 있어야 될 곳은 지옥뿐이고 악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할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욥이 계속 욥이 정죄를 받은 거죠. 그래서 내 말 좀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진짜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악인이 진짜 이 세상에 악인 맞냐? 너희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 악인들이 어떤 악인인지 한번 제대로 한번 얘기해 보자. 그러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볼게요. 욥과 친구들의 첫 번째 논쟁의 주제는 욥이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욥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의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항변하며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두 번째 논쟁의 주제는 악인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욥이 당한 고난, 당한 엄청난 시련과 상실은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내리시는 심판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욥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인 악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욥은 반드시 악인이 꼭 불행해지는 것만은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욥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답답한 마음을 친구들에게 풀어놓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당부의 말을 이미 하였죠. 내가 굳이 자네들에게 하는 말은 아니네. 그냥 나의 넋두리라고 생각하게. 지금 나에게는 이런 말을 들어주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된다네. 그래서 여섯 가지의 악인들의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 잘 보세요. 맞는지 틀린지. 욥이 볼 때 악인들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1번 악인은 오래 산다. 2번 악인들의 자손들은 번성하고 강인하다. 3번 악인들의 집은 평안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다. 4번 악인들이 거느리는 짐승들은 암수를 가리지 않고 모두 잘 된다. 5번 악인들의 자손은 숫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매우 행복하게 잘 산다. 6번 악인들은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죽는다. 이 여섯 가지를 욥이 얘기했어요. 여기에 동의가 되시나요? 다른 말로 해볼게요. 아주 간단하게. 착한 사람이 잘 삽니까? 독한 사람, 악한 사람이 잘 삽니까? 예. 우리도 다 아네요. 그러면 악하게 살아야 될까요? 착하게 살아야 될까요? 네. 다시 물어볼게요. 부자들은 악합니까? 착합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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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다시 여쭤볼게요. 착한 사람이 잘 삽니까? 악한 사람이 잘 삽니까? 예. 악한 사람이 더 잘 삽니다. 착한 사람이 고난이 많습니까? 악한 사람이 고난이 많습니까? 그렇죠.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나는 고난이 많은가? 저는 사실 호갱입니다. 예. 호갱이 뭔지 아시죠? 예. 근데 참 호갱이 무슨 뜻이지? 알았었는데. 아무도 모르나요? 예, 하여간 베껴먹기 좋은, 예, 호구 고객이에요, 예. 저는 제발 우리 가족들이 아빠는 뭐 좀 사지 말라고, 예,
꼭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딜 가나 다 베껴 먹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너처럼 착해가지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 착하면은 사는 게 사실 손해 보는 게 많습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이 더 손해 안 보고 알뜰하게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욥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악인은 반드시 멸망한다. 악인은 두려움에 떨며 산다.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한번 눈을 씻고 세상을 봐라. 착한 사람이 잘 사는지 악한 사람이 잘 사는지. 진짜 악한 사람들이 벌 받냐? 진짜 악한 사람이 못 사냐? 진짜 악한 사람들이 패망하냐? 한번 봐라. 악한 놈들이 더 잘 살지 않냐? 걔는 아주 편안하게 잘 산다. 오히려 착한 사람들이 빼앗기면서 고통당하며 사는 거 너희는 눈으로 안 보냐? 근데 왜 너희들 눈으로 보는 거하고 말하는 게 다르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악하게 살아야 되는 건가? 착하게 살면 안 되는 건가? 제가 볼 때 우리 가운데 착하지 않은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당신은 욥의 말에 동의하는가? 욥의 친구들은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지옥의 자리만이 적절하다고 단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욥은 세상을 보니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먹고 잘 산다는 이상한 현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고 악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훨씬 편안하게 살고 악한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재밌게 삽니다. 반대로 착한 사람들은 더 고통당하고 이용당하고 가난하고 어려움이 더 많고 이 세상은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착한 사람들은 사기를 더 당하고 왜 착한 사람들은 더 손해를 봐야 한단 말입니까? 지혜가 없는 것인가요? 착한 사람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까요? 왜 이렇게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 사람들이 악하다 보니 나도 악해져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자녀들에게 착하게 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악하게 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착하게 살라고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엄마가 저한테 얘기한 거죠. 착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에게 착해 빠져가지고 이렇게 비난한 적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 잘 산다면 악해져야 하는가요? 월요일에 제 막내 아들하고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인데요. 예고편 함께 보시죠. 저는 이 아파트가 선택받았다 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깥은 좀 어때요? 지옥. 우리나 식량 금방 다 떨어질 텐데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다 같이 살 방법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요? 다 같이 살자는 거예요? 다 같이 죽자는 거지?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돼. 우리 아파트를 지키려면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야 돼요. 하나, 둘, 셋! 우리 함께 다 같이 잘 살아봅시다! 이거 엄청 비싼 거거든요. 아파트는 도와주세요. 주민들과 이 건물 아파트 주민이 아닌 분들은 단지 밖으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람이랑 다른 게 뭔데? 내 사람이 어떻게 그래? 가만히 좀 있어. 우리 지금 다 얼어 죽으라는 거야. 잘 나가. 여기서 쫓겨나면 다 끝이야. 죽는다고. 다 아파트를 위해서야! 우리 아파트! 여기 다 미친 것 같아! 씨발 다 됐고! 우리 주민들! 내 가족들은! 절대로 지키자! 그 아파트 얼마 안 남았어. 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콘크리트 유토피아. 예,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서울 전체에 큰 지진이 일어나 모든 아파트가 무너지고 오직 황궁 아파트만 남았습니다. 생존자들은 황궁 아파트로 몰려들었습니다. 제한된 공간과 식량으로 갈등이 촉발되었습니다.
평상시 낡은 아파트라고 무시하던 고급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많았습니다. 이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다 같이 죽게 되고 한겨울에 몰아내면 다 얼어 죽을 판이 얼어 죽을 것이 뻔하였습니다. 당신이 주민의 한 사람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여기 영화에서 실제로 여기서 투표를 해요. 네, 외부인들을 몰아낼 것인가? 아니면 같이 살 것인가? 근데 같이 살면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같이 죽을 수도 있고요. 근데 쫓아내면 한겨울에 얼어 죽을 수도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결과는 쫓아내는 것으로 하게 됩니다. 주민투표는 실시되었고 외부인은 아파트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한겨울에 쫓겨난 그들은 대부분 얼어 죽었습니다. 시간은 점점 지나 식량이 줄어들자 아파트 주민들은 외부에서 양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생존자들과 싸움이 벌어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아수자장이 되었습니다. 점점 아파트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짐승처럼 변해갔고 다른 생존자들에게는 아파트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결국 아파트 사람들과 외부인들 간의 큰 싸움이 벌어져 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여자 주인공 박보영 씨는 칼에 찔린 남편과 탈출에 성공하여 안타깝게도 남편이 죽습니다. 이런 상황에 박보영 씨는 씨를 돕는 생존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서로 나누며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공동체를 이룬 모습에 놀라합니다. 이때 평화로운 공동체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그 아파트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먹는다면서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박보영의 마지막 대사로 영화가 끝납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일까? 아니면 잘 살려고 하다 보니 악해지는 것일까? 예. 지금 이 욥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산다.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그 악한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좀 상처도 주기도 하고, 좀 이기적이기도 하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악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잘 살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변해가는 걸 수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하다, 선하다, 이런 것을, 어떤 그 자기만의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상황에 의해서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성경은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을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악인들, 어쩌면 이 세상에서 평범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더 잘 살 수도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받는 거 아니다. 그 사람이 더 힘들고 더 고난받을 수도 있다. 단편적인 선과 악의 구분이 아니라 이 복음은 성경은 조금 더 폭넓은 선과 악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14절에서 16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도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3번입니다. 욥은 악인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한다고 하나요? 우리를 떠나소서. 욥의 대답 세 번째,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길 우리를 떠나소서. 욥은 악인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이 이해가 안 간다고 합니다. 친구들의 말을 따른다면 악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하고 멸망해야 하는데 왜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지 자신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역시 이해할 수 없이 악하다고 합니다. 1.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2.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3번.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4번.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욥은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라고 합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는 태도를 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악인이 멸망하고 착한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공식이 성립되겠냐는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욥이 생각하는 악인들의 명확한 특징이 등장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인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인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악과 선은 착한 일, 나쁜 일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는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이 욥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이 악인들도 잘 먹고 잘 산다.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이 세상의 현실은 차이가 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그렇다고 욥이 악인들의 길을 따르겠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이 세상을 인과응보로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틀렸다고 욥은 주장을 합니다. 욥은 악한 자들의 성공이 자기들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 성공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악인의 성공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아수르 제국의 성공은 북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였습니다. 바벨론의 성공은 남유다를 심판하는 도구였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인정하고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욥이 이야기합니다. 맨 뒷구절, 끝에 있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악인이 잘 되고 악인이 편안하게 잘 산다고 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악하게 살아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악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게 나쁜 일하고 뭐 도둑질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이게 선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자들이 왜 성공하느냐? 악한 자들이 왜 잘 먹고 잘 사느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도 성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로서 제가 이야기한 게 아수르 제국이 성공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된 다음에 아수르는 사라져버리죠. 하나님 바벨론을 성공시킵니다. 바벨론 딱 100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성공시킨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남유다를 정복시키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주변에 있는 8개 국가들을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그리고 100년 만에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은 성공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예, 이 세상의 그 초인류 기업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운 건 아니겠죠. 그 놀라운 성공들. 그리고 그들의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그런 아주 참혹한 그런 더러운 사생활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들은 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도 있고 어떤 그 기업의 총수들은 늘 무당을 옆에 끼고 다니기도 하고 점을 보는 게 너무 일상화되어지고 뭐 이러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뭐 감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공합니다. 떵떵거리면서 잘 삽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런 기업들, 때로는 악한 기업일지라도 그런 기업들이 있어서 우리는 지금 이 풍요로움을 같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이것을 이 세상의 것을 선과 악으로 이렇게 구분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들어서시는 분, 하나님은 착한 사람도 고난 가운데 내놓을 수 있는 분, 하나님의 주권을 좀 폭넓은 시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7절에서 26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물 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날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23절부터 26절까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23절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25절에 어떤 사람은 평생 고통을 품고 행복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행복을 한 번도 느끼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26절에 그런데 이 둘이 죽으면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행복하지 못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는데 죽으면 다 똑같이 흙 속에 들어가서 구더기에 밥이 된다는 거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면 4번 가볼게요. 욥은 안전하고 평안하게 죽는 사람이나 고통을 품고 행복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나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다 똑같이 흙 속에 들어가서 구더기 밥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대답 네 번째, 욥은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과응보로 세상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악인은 무조건 망하고 선한 사람은 무조건 잘 되는 등식도 성립되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체로 악한 사람 혹은 독한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삽니다. 반면 착한 사람은 오히려 힘들게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악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행복도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타 종교에 있는 사람이 더 행복감이 높습니다. 심지어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월등히 높습니다.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다니면 더 행복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랫동안 다녀봤잖아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밴댕이 소갈딱지 같고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예민하고요. 더 이게 그 잘 삐지고요. 별로 안 행복해요. 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쿨해요. 예. 잘 풀고요. 싸우기도 하지만 잘 풀어요. 또 이렇게 신사적이고 이렇게 아주 고상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 삶의 균형 잡히고 그 삶의 여유도 있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는 주일 주말에 맨날 교회 오는데 그 사람들은 오페라 보러 다니고요. 뮤지컬 보러 다니고요. 미술관 다니고요. 아주 그 럭셔리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 어쩌면 편견일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 더 불행할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 더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섬깁니다. 타 종교 사람들이 더 행복할 수 있어요. 불교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마음이 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은요, 행복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삶에 모든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늘 웃어요. 어쩜 그렇게 사랑이 많은지 서로 이렇게 아껴주고 이러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 학이동에 있을 때 그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요. 어떤 새로운 신자가 소풍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여기 혹시 이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왜 이단인가 생각을 했냐면 성도님들이 다 웃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단이 아닌가를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이단 사이비에 빠지면 사람들이 행복도가 갑자기 높아져요. 근데 오히려 교회 다니는 게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등식 혹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공식이 틀릴 수도 있어요. 악한 사람은 벌 받고 착한 사람은 복 받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불행하게 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아니라니까요. 이거 아닐 수도 있어요. 계속 읽을게요.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조금 손해보고 힘들어도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어쩌면 예수님은 가장 불행한 인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죠.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람 어쩌면 진짜 예수님일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불행했죠. 근데 주님은 그 길을 걸었어요. 지금 이걸 요셉 이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묻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려면 악해져야 되겠습니까? 착하게 살면 손해보고 무시당하고 이용당하는데 그러면 착하게 사는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단순히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단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 지금 욥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의 부조리한 현상을 넋두리처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의 등불을 끄시거나 재앙을 내리신 것을 몇 번이나 보셨나요? 악인들이 언제 바람에 날려가는 지푸라기와 같은 적이 있었습니까? 폭풍에 날려가는 먼지와 같은 적이 있었습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도 보셨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완전히 폭망하고 하나님 벌 내리고 뭐 벼락 떨어져가지고 악한 사람들 하나님 막 벌 주시는 거 보셨냐고요? 한 번도 못 봤어요. 19절에는 욥은 친구들이 악인들의 죄가
자녀들에게 임한다는 것에 비판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녀들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그런 자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에게 갚으신다고, 안 되네, 절대 안 되네, 벌을 내리시려면 반드시 그들에게 벌하셔야 하네, 그래서 그 자들이 깨달아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싫어하는 가정의 자녀들이 잘못되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가정의 자녀들이 좋은 데에 가거나 잘 풀리면 화가 납니다. 악한 자들의 행위와 그들의 자녀와 절대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욥은 세상에 평안히 살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고 고난을 당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죽으면 매한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인다고 말합니다. 욥은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과 고난을 받는 것에 의미를 크게 두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고난 없이 평안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 평안을 얻기 위해 우리 스스로 악해지거나 독해질 때도 있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비난하거나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평생 고생을 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이나 죄악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죠. 환경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타인에 의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다 똑같은 인생입니다. 예,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내 가족들을 위해서 좀 더 평안한 삶을 위해서 악한 짓을 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못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큰 천벌 받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서 이용당하고 사기당하고 손해보기도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큰 보상을 내리시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건 그냥 자기 성향대로 사는 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서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7절에서 34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고 속셈도 하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였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를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로 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5번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대답을 무엇이라고 단정하였나요?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대답 다섯 번째. 욥은 두 번째 논쟁을 마무리하며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다 거짓이라고 단정합니다.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악인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욥은 악인이다. 하나님은 분명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잠시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고난받는 자들이 악인은 아닙니다. 더욱이 욥은 악인이 아닙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신에 대해 악인이라고 말하는 진짜 속내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자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네. 자네들의 속셈을 안단 말일세. 내가 악인이라는 것 아닌가. 자네들은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며 나를 악인이라고 비난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자네들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놈이 악한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 악인들이 오히려 심판날까지 살아남지 않는가. 도대체 악인들은 면전에서 비난하거나 그 행한 바를 갚아줄 자가 누구이겠는가. 오히려 악인들은 죽어도 그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장례 행렬에는 수많은 조객들이 뒤따르고 심지어 그의 무덤에는 고운 흙으로 덮여지지 않는가. 이보게들, 멸망한 사람이 악인이라는 그따위 말은 다 거짓말일세. 예, 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악인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 죽음 이후에도 착한 사람들하고 대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을 얻었던 그 사람은 죽어도 그 무덤이 다르고 그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그 장례식 행렬에 따라다니는 사람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착한 사람은 평생 고생하다가 지질이 궁색하게 살다가 죽어도 아무도 조문도 안 하고 아무도 슬퍼해 주지 않고
이게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죠. 계속 읽을게요. 욥의 말이 맞습니다. 이 세상은 악인들이 더 잘 먹고 잘 삽니다. 역사 속 수많은 악한 통치자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들은 더 큰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폭 복수 장례식은 어느 재벌 총수의 장례식보다 더 화려하고 더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옵니다. 진시 황제는 죽어서도 8천 개의 병마용이 무덤을 지키게 하였음을 봅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자는 악하거나 독하거나 미친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거짓이라는 것이죠. 욥은 친구들의 이야기로 인해 감정이 상했습니다. 상한 감정을 배설함으로 스스로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 요 부분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놈은 누굴까요? 예, 그렇죠. 착한 사람은요, 중간에 다 죽어요. 예,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끝까지 살아남는 놈은 악한 놈들이 살아남아요.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예, 그런데 친구들은 반대로 이야기한 거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벌 주셔서 빨리 죽고 착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오래오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착한 놈들은 악한 사람에 의해서 빨리 망하거나 빨리 죽어요. 근데 오히려 독하거나 악하거나 미친 놈들은 끝까지 잘 살아요. 이게 세상의 이치라는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욥의 이러한 감정적인 말에도 중요한 신학적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30절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이 구절이 뭐냐면 악인이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이 뜻이에요. 악인이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건데 근데 이 끝까지 살아남는 날을 뭐로 표현했냐면 재난의 날, 진노의 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기에서 재난의 날, 진노의 날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사실 악인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죠. 악인들에 의해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난의 날, 진노의 날을 목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욥은 악인들은 끝까지 살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마지막 진노의 날을 겪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착하게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먼저 죽어요. 먼저 다 뺏겨요. 하지만 악한 사람, 독한 사람, 미친 놈들은 끝까지 살아남아요. 근데 끝까지 살아남는데 이 끝까지 살아남는 놈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먼저 죽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맛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 영화 보면 악당들은 빨리 죽고 착한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잖아요. 저는 이런 영화를 진짜 싫어해요. 현실이 아니거든요. 현실 우리 다 알잖아요. 착한 사람이 먼저 망해요. 착한 사람이 먼저 죽어요. 세상은요 진짜 악하고 독하고 미친놈들만 뭐 끝까지 살아남아요. 그런데 그 끝까지 살아남을 때 그때 핵폭탄이 터져서 다 타 죽는 거죠. 그래서 먼저 죽는 게 나아요. 제가 이제 콘크리트 유토피아 제가 영화를 봤잖아요.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지진으로 먼저 죽는 놈이 낫겠다. 저렇게 끝까지 살아남아서 개고생하면서 짐승처럼 변하느니 그냥 빨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읽습니다. 욥은 올바른 종말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역사는 악인들의 승리와 교회의 몰락입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가치관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 이면에는 사탄의 미혹이 있죠. 반면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될 것이고 다 끝난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으로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도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악인들의 번성을 보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선한 자들의 고통에 분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악한 자들이 더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 편의 선자들인 것이죠.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 여러 번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의 전체 흐름, 이 역사의 흐름은요. 세상이 승리하고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교회는 점점점 망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점점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 사탄을 중심으로 하여서 다 하나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살아남는 악한 자들,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교회는 그렇게 역사 가운데 조금씩 조금씩 소멸되어지겠죠. 하지만 그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교회를 영광스러운 신부로 바꿔주시는 거죠. 마지막 구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자로 죽으셨습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병들, 그리고 사탄이 승리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이 역전의 복음 업사이드 다운입니다.
복음의 가장 큰 특징, 업사이드 다운, 역전케 하시는 복음입니다. 이 세상은 악인들이 더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 잘 살기 위해서 악한 길,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결국을, 마지막을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업사이드 다운, 역전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이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첫 열매로 보여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병들과 사탄이 승리하는 것 같았지만 사망을 뚫고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님들, 세상의 악한 자들이 잘됨을 배아파하지 마십시오. 또 주님 편에 서 있는 우리들이 고난을 당하거나 힘들게 사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고난이 없으면 감사하겠죠. 하지만 고난을 유익하게 바꾸는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